가족 단위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오늘 분향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 화랑 유원지에 마련되어 있는 합동 분향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밤 9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조문을 기다리는 분들 어느 정도인지요?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승객 등 220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안산의 정부 합동 분향소에는 밤 9시가 넘은 시각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는 24시간 열려 있는데 어린이날이었던 어제는 4만 2천여 명, 오늘은 오후 8시까지 3만 2천여 명의 조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3일부터 시작된 연휴 동안 14만 8천여 명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오늘 낮에는 2, 3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분향소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 조문객이 많았고, 조문을 마치고 울면서 나오는 조문객들을 위해 분향소 출구에는 눈물을 닦을 휴지가 비치돼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조문을 마치고 나서도 위로 메시지가 붙어 있는 게시판을 보면서 한동안 분향소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조문객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는 좀 어리지만 비슷한 게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른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허망없이 국민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갔다는 거고, 국민들이 또 국가가 그것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 한 명도 살리지 못했다는 게 국가의 탓도 있지만 또 같이 어른 된 국민 된또 우리의 책임도 너무 큰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어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서명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분향소 출구 양쪽에서 어제부터 유가족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오늘 다녀간 조문객의 약 80% 정도인 6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한 것으로 유가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분향소 입구에는 마스크를 쓴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교대로 침묵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침묵 피켓 시위를 시작한 유가족들은 나머지 실종자들을 모두 찾을 때까지 시위를 매일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과를 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유가족들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유가족은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하다라고 대통령이 발언한 데 대해 위로의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은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없다면서 발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천막 안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는 뉴스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뉴스 화면을 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거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좀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뭐 유가족이나 여기 지금 생존자 가족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좀 앉아가지고도 좀 얘기 좀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거의 200명이 넘는데 뭐 그냥 오셨다 가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텐트에 오셔서 같이 한번 얘기도 좀 해보고 여기 지금 있는 분들 그 사연을 들으면 다 눈물이 나요, 지금 뭐. 대통령 사과 발언에 대해서 조문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른으로서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는 조문객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 국민들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 주시죠.
태국 국민들이 보낸 위로 메시지가 오늘 오전 분향소 앞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지난달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 기도회에서 태국 국민들이 적은 것인데 주 태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합동 분향소로 전달됐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태국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별도의 추모 공간이 마련되면 이곳에 있는 다른 메시지들과 함께 보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